무기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헌자료 박해통보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박해통고 원문 생연 취즙 죽일 완립즙 일잔 가숙 밀소 허동 자식 번역문 생 고기자를 갈아서 즙을 취한다. 즉 한 사발에 고기자 즙 한 잔을 넣고 거기에 소량의 쑥미를 넣어 함께 끓인 다음 식용한다. 조리법 1. 생 고기자를 갈아서 즙을 취한다. 2. 죽 한 그릇에 고기자 즙 한 잔을 넣는다. 3. 기호에 따라 소량의 꿀을 넣어 함께 끓인다. 임원 16지 원문 고기자 생연 취즙 죽일 완입즙 1잔 가숙 밀수 허동 자식 거가 필용이 나와 있습니다. 구기자를 생으로 갈아 즙을 취해 죽 한 사발에 즙 한 잔을 넣고 끓여서 꿀을 조금 첨가하여 다시 끓여 먹는다. 거가 필용. 조리법 1. 구기자를 생으로 갈아 즙을 낸다. 2. 죽 한 사발에 구기자 즙 한 잔을 넣고 꿀을 조금 넣어 다시 끓인다. 문헌자료 3. 임원 16지 원문 구기 엽채 취 동 갱미 자죽 입종시 오미엽화 공신복 고음허로 산림경제부 번역문 고기자 잎을 뜯어 맵쌀과 같이 죽을 쓰고 파 된장 오미 소금을 섞어 공복에 복용하면 음기를 보하고 피로회복에 회복에 효과가 있다. 산림경제부 조리법 1. 쌀에 고기자 잎을 넣고 죽을 쓴다. 2. 파 된장 오미 소금을 넣고 섞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문헌자료 4.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5. 치번갈 구건 골절 번열 구기 근백 피 1승 소맥 1승 정도 이수일 두자치 7승즙 갱미 삼합 연 입자금 갈즙 전복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번갈을 치료한다. 입이 건조하고 뼈마디에 번열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. 고기 뿌리에 흰 껍질 한 대, 밀 한 대를 깨끗이 일고 물 한 말로 달여 일곱 대 즙을 취해 맵쌀 3홉을 갈아 넣고 마실 것을 만든다. 목이 마르면 차츰 복용한다. 조리법 1. 고기 뿌리에 흰 껍질 한 대, 밀 한 대를 깨끗이 일어 물 한 말로 달인다. 2. 1에서 일곱 대 즙을 취해 맵쌀 3홉을 갈아 넣고 마실 것을 만든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